투데이 마감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178선입니다. 67포인트 정도 하락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다행이네요. 12시를 전후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664.77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동시호가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동시호가 상황에서의 움직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지금 동시호가 전까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현재 상한가 종목이 엄청 나왔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녹십자, MS, 승일, 8호 뭐 어느 쪽인지 다 아시죠? 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오늘 메디앙스나 쭉 보시면 교육주의 움직임도 상당히 강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태 때문에 일단 좀 더 방학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교육을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인터넷, 인강을 통해서 아마 좀 더 이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는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힘을 좀 내고 있네요. 예,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 시장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설 연휴 동안 전해졌던 이제 우한 폐렴 이슈가 좀 확산됐다는 점을 빌미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 초반에 2%대로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다섯 번째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뭐 일본 등 각국으로 이제 감염자가 확산이 되었다는 이제 소식을 통해서 이제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글로벌 위험 수위를 이제 보통에서 높음으로 좀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그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대다수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도 그 3%가 좀 안 되는 그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반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좀 일부 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점이 이제 특이한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한 폐렴 사태라는 점은 이제 그 글로벌 불확실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둔화를 좀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좀 더 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 이제 중국 정부가 설 연휴 첫날에 이제 이동자 수가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약 28% 정도 이제 급감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는 이제 소비 둔화를 좀 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이번 그 우한 폐렴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춘절을 다음 주로 연장했다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평상시라면 좀 연휴가 좀 길어지면서 소비 진작을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우려 폐렴 이슈 때문에 이제 소비 진작보다는 좀 중국 내부의 제조업의 부진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더 부각된 까닭입니다. 실제 이제 춘절 연휴가 좀 길어지면서 중국의 공장 가동률 역시 낮아질 점이 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증시의 낙폭이 좀 컸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부각이 된 점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고 춘절 연휴가 좀 더 진행 연장이 된다는 부분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이건 예. 네, 특히 이제 이번 사태는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지난 2003년에 사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주식시장에 좀 위축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제 같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는 이제 2001년에서 2003년 동안에는 이제 IT 버블의 후유증이 그 2003년 사스 사태와 같이 좀 겹쳤다는 점이 당시에 좀 위축을 더 불러일으킨 요인이었고
2003년, 아, 2015년에 좀 그리스 사태, 그리고 네. 2015년에 위안화의 급격한 이제 절하 네. 등이 메르스 사태와 또 함께 겹치면서 좀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러한 점들이 좀 더 이슈에 부정적인 영향을 키우는 여파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2003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제 한 개 분기 정도의 영향을 좀 받은 이후에 3-4개월 정도. 네. 예, 예. 그리고 각국 정부가 좀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나서면서 반등을 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하락하는 기간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일종의 과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이번 그 우한 폐렴 사태가 새로운 좀 리스크 요인들과 함께 겹쳐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서 볼 네,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글로벌 그 금융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로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이제 2단계 합의와 관련한 점, 그리고 미국과 그 유럽연합 간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에 조금 불거졌던 점,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선,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말일에 있는 브렉시트 여파 등에 좀 초점이 맞춰지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슈들은 그래도 최근에는 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가장 큰 하락은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2개월 선행 PER이 그 5년 평균이었던 16.7배를 훨씬 이제 상회하고 있는 18.6배 에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받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그 급격한 급락에 따른 좀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 이번 폐렴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시장의 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러한 점이 좀 중장기적인 이슈로 번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메르스 사태가 좀 더 부담 요인처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위안화 절하하고 같이 겹쳤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흐름에서 어느 정도 좀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더 좀 더 속도를 내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가 있었는데,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게 현재 그런 이슈가 같이 겹치는 게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은 밸류가 높다는 부분에서는 뭐 조그만 악재라도 터지게 되면은 변동성은 확대될 요인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점은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안 좋은 이슈가 더 포함이 되는지는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일단 코스피는 3%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이 좀 회복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지금 만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가 동시효과 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의 매도세가 좀 더 강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현물 쪽에서 4천억이 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형주에 대한 약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현대차의 플러스전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 이런 점들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네요. 동시효과상에서 코스닥 시장도 역시 3% 이상의 하락입니다. 660선까지 현재 밀려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흐름은 지금 현대차, 삼성 SDI도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현대차가 먼저 꾸준하게 유지되는 시세가 좀 유지되는 모습 보였고, 이와 관련해서 2차전지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 SDI까지도 움직임이 좋아진 모습, 이 점도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의 이슈는 뭔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렇군요. 예, 오늘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